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신대 글로벌 빅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양화 MC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윤입니다. 저희들이 그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도 주긴 하지만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쯤 해서 약간의 과학 기술적인 문제로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대북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그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24일 어제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동영 장관님과 그리고 또 미국 조지아 대학교 박한식 교수님과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현황과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섹션을 이어가 나가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또는 그리고 군산복합체의 그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재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 논자들의 주장과 또 이러한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와 또 민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두 분의 발표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이 있은 다음에 플로어와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전까지 줌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음소거를 반드시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어제 보니까 비디오를 많이 꺼놓고 계시던데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볼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들 줌으로 토론하는 국제평화회의는 한신대 유튜브 채널인 그 보라TV와 한겨레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 있고요.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션에 그 사회를 맡아주신 분 소개를 드리고 바로 그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맡아주신 귀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국제 심포지엄 평화 심포지엄 공동 주최인 단체인 한국 안보 통상학회 직전 회장님이시고 또 전 국제적 학회장을 역임하셨던 경기대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님을 오늘 그 심포지엄 두 번째 섹션에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우리 신범철 교수님께 오늘 그 일정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를 넘기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대북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 제2일차 주제 유엔과 미국 대북 제재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약간 실질적으로 시간이 늦어서 그런데 제 임무는 사회자로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첫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늘상 토니하지만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발표자 그 엠마 레슬리 총장님, 그 다음 백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 그리고 한신대학교 관계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간 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들은 20분씩 발표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먼저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토론자들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그 엠마 레슬리 그 평화분쟁연구센터 사무총장이신 엠마 레슬리 그 총장이신데요. 엠마 레슬리 총장님은 호주인으로서 캄보디아에서 22년 생활하고 최근 캄보디아 시민이 되었으며 아시아 전역 평화 과정을 지원하는 평화분쟁연구센터의 설립자 겸 책임자이십니다. 1993년 이래로 그녀는 무기 감축, 지뢰 관련 분쟁, 공동체에 기반한 평화 구축,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참여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시면서 갈등 전환 분야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엠마는
최근에 국제개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교육학 명예 박사, 그다음에 호주 훈장, 2005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1,000명 여성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엠마 레슬리 총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엠마 레슬리 총장님 발표 시작하시죠.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all for having me, and wonderful to be together in this community. And I'm very happy, actually, because we can be better connected in these difficult times, and very easy not to be flying places. So greetings from Cambodia and from Phnom Penh. I hope my connection will work well this evening. And I hope you'll let me know if it's not. Let me... start with this. I want to just introduce my presentation this evening by saying that in the last 3 years, I've been very fortunate to be Yang 5 times. And each time I've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farms, hospitals, agricultural centers, some schools, predominantly to have dialogue and exchange around the impact of sanctions, but also the current situation of peace an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n my wildest dreams, I had never expected to be able to go to the DPRK, and I was very fortunate to be welcomed as a Cambodian there. But today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y we ended up in the DPRK. As you have heard, the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works on peace processes around the Asia region. And for about 20 years, we have worked on the Myanmar situation. And what you know about Myanmar is it was governed by military rule for many decades. And in some ways, even up until very, very recently, in this last couple of weeks, there was a very big shift towards a more civilian government in Myanmar. And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isolate Myanmar, to put very heavy sanctions, and to try and punish the military for what it was doing to the country. Similarly, Cambodia in the 80s had the same fate. It was under a government, a pro-Vietnamese government, which the Western allies did not like. And so again, for 10 years, Cambodia was really heavily sanctioned and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So somehow these two histories and narratives and stories that I've spent my life working on made me think a lot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DPRK. And to ask the question, do sanctions really work? And that's why I'm ver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today. If sanctions work, I think we wouldn't see pictures like we do of different types of explosions and tests. And as I understand it, and as you've been discussing, of course, the purpose of sanctions is to try and deter this nuclear testing and this buildup. And I think you can see, this is just one graph that I always appreciate, is the difference in the scale of the testing in DPRK versus the rest of the world. And later on, we'll share this PowerPoint presentation with all of you. But really the scale is not so significant, but also we know that in the time that the sanctions have been the worst, particularly under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where the UN and the US have actually intensified their approach of sanctioning, this is the period under Kim Jong-un that we have seen a massive intensification of testing, building of missiles, so on and so forth. We had a small slowdown at the time of the Singapore summit, but beyond that, mostly in this last 7-8 years, a massive intensification and build-up. When I was in Pyongyang, I had the chance to ask people about this. Why do you tolerate this? Why is this okay? And in the minds of many people from North Korea, they always say, we are very proud
because we have been able to make this kind of success. Our scientists have achieved this capacity. And even though they tried to punish us with these sanctions, punish us, very important word, we have still been able to achieve our goal and to be equivalent to a power in the world where people take us seriously. So I go back to our question, do sanctions really work? On top of do sanctions really work, do they achieve their objective? In fact, the word punish is precisely how the people of DPRK experience sanctions, just as they did in Myanmar, just as they did in Cambodia, that the large majority of people experience chronic food insecurity. And of course in DPRK, that's not just from the sanctions. Of course, it's also to do with government and equity and policy. It's also to do with very arid land and not being able to plant crops in many parts of DPRK. Of course, it's very mountainous, as you all well know. But it's also to do with lack of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s where certain things cannot come in. We'll talk about that more. Declining conditions i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And of course, a high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For all these reasons, access to the DPRK, being able to work with the population is very, very important. An estimated 11 million men, women, and children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This affects over 40% of the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nking around this is that somehow, sooner or later, this population will rise up and overthrow the Kim governments because they are suffering so much. In reality, it makes them more vulnerable, both physically, but also in terms of the kinds of messages that they can be told about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s them. The types of things that are banned in the DPRK include, under the sanctions, include sterilizers, UV lamps for disinfection, ambulances, carriages, orthopedic appliances for disabled people, medical equipment, ultrasound, cardiograph machines, syringes, needles, catheters, x-ray machines, machinery for filtering and purifying water, and so on. So if I go backwards for a minute,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the DPRK faces, water, health, hygiene, natural disasters, are made worse by the fact that they cannot get the equipment that they need from outside the country in order to improve their circumstance. In an analysis that was done by Korea Peace Now, and I hope I will share that report with you all soon, but it's a very important report. In an analysis that was done of the 25 exemption requests made to the UN panel, this is the panel that's allowed to say, okay, in certain circumstances, we can allow some things to go into the DPRK. The UN panel took significant time, and remember, these are humanitarian requests, including some months of delay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water systems, ambulance vehicles, and medical equipment for maternal and neonatal emergencies would be allowed to be sent to the DPRK. And in many cases, they were rejected.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only sanctioning and trying to pressure the DPRK, but it's also compounding the problem that in the analysis or the belief that sooner or later people will rise up and retaliate, in fact, they're contributing to the weakening of that population. And of course, support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nuclearization. The UN mechanism for case-by-case humanitarian exemptions is currently insufficient to prevent those negative impacts, given that it's ad hoc and its corrective nature rather than a systemic and preventive one. This is precisely the experience that we had in Myanmar.
It was always sanctions done in a very political, reactive, and in a big stick, big man, geopolitical, powerful kind of approach. So now, not only, of course, as you have already discussed, do the sanctions target DPRK, but they also target any other country trying to support and engage in the DPRK. And so the demonization of engaging DPRK and trying to make change in other approaches has expanded beyond focus on the DPRK. So of course, in Cambodia last year, there was a big rounding up of those who were very afraid to continue to allow some kind of DPRK engagement. And so it was very difficult to keep open the channel of dialogue and communication. So the question that's been raised tonight is, do sanctions support peace? And I want to argue that entirely they do not. Not only has it not been able to reduce, let me go back to that slide. Now I'm having technical difficulties. Not only have we not been able to reduce the amount of testing and the number of weapons that have been produced, but we have punished a population, in their view, who believe that actu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tes them. When you are isolated and cut off from the world, when your school system and your newspaper and everything else around you tells you that everybody hates you, and that only one entity really genuinely cares about you and can protect you, then of course you're going to support the entity. I hope you can still hear me. I'm sorry, I disappeared. There are, of course, some exceptions. Some people are insistent to think out of the box, but of course, as we know, the possibility for them to speak freely about that and to challenge the system is limited. And so in our pursuit of peace in the DPRK, we continue to try different approaches. We are trying engagement, something that worked very well in Myanmar. We're reaching out to people, bringing them to Cambodia, having conversations, doing training for diplomats, trying to have conversations about how peace processes work. We've been trying to promote the idea that in fact, there is a possible way for the world to change its opinion, that this is not forever, that this has worked in other situations. But very often,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nd so for u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that has to be made about the DPRK, other tha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relations and finding ways for not only inter-Korean relationships, but China and US relationships and the whole world to engage, is especially to end the sanctions. That's UN and US sanctions, but also for countries to resist and to break free of the demonization of engaging the DPRK. I wanted to show you some pictures that I was sent from the DPRK today about the latest military parade, but unfortunately my technology is not working for me. Let me have a try to see if I can do this for you. Here we go. I hope you can see this. So today, this was the information that we received from the DPRK embassy in Phnom Penh. We very often receive the information about whatever's happened latest. And you are all very familiar with pictures like this. This is the defense and testing that happened in the last couple of weeks. But I would argue that when we look at pictures like this, we can assume that sanctions are not working and that the bubble that the DPRK lives in continues.
Even the third secretary who emailed me and then later called me today reminded me that this is something to be very proud of, that despite COVID, despite isolation, despite being cut off from the world, see how successful we are being. And of course, none of us who are peace advocates consider this to be success, but actually that's how it's perceived or taught on the constant narrative that's given in the DPRK. So we must end sanctions, not in 10 years, not in 5 years, not next week, but now. Because the longer that this isolation continues, the easier it is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is normal and that this is okay, and that this kind of militarization is acceptable in the world that we live in. Of cours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need to be changed. I want to just end by showing you what I think to be highly ludicrous approach to this system. Let me show you this other slide. Too much technology.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is one. Yes, this is a list of the items that are prohibited by sanctions. And I hope that you haven't already covered this in your discussions, but things like tractors. One wonders why tractors would be dangerous. Obviously they can be turned into weapons, but they're also used for farming. I think it's become quite famous, the story of the shipment of nail clippers that was stopped and turned around and held for 6 weeks before it was allowed to go to the DPRK. Now, nail clippers are not life-saving, but kind of crazy that money is spent for these kinds of controls. Portable sprayers, which are used for malaria control, and I have seen them being used in the DPRK. UV lamps, small clinics. The clinics I visited have no equipment, no medicine, and are relying heavily on herbal traditional medicine to solve problems. Medical equipment, as I've already spoken about. X-ray machines, on the basis that, of course, X-ray machines can be turned into weapons. Liquids, including pumps for household water systems. We have been trying to help build a water system in 3 farms that provide food for about 5,000 people in one part of the country, but we're not allowed to import pumps, water pumps. Of course, some of these things are already being built now in the DPRK, but the quality is not great. Roofing, flooring, screws, nails, staples, stoves, cookers, barbecues, batteries, wires, cables. For me, it's not only offensive that all of these items have been prohibited from being able to access the DPRK, but in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with Syria in play, with Yemen in play, with people being hungry and under violent conflicts in places like Rakhine State in Myanmar, how much diplomatic effort has gone in to preventing a population as small as the Koreans that live in the north from having access to vital humanitarian needs? Diplomatic needs, their spiritual and psychosocial needs, but also the sense that they belong to the rest of the world. I hope that your efforts in this conference generate energy and possibility for us to fight to end sanctions, to end the war, and to work together for a last and sus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very much. Yes,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마 레슬리 총장님의 아주 그 인상 깊은 주장이셨는데요. 즉시 제조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그 귀속에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쿠바에 방문해서 옛날에 그
용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푸쿠오카에 한 60년인가요? 한 80년 이상 그 미국의 제재를 가해왔고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게 되는 문제는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게 너무 길게 이야기는 그렇고요. 다음은 우리 저 울산과학대학교의 백여 교수님이 바이든 시대 유엔과 미국 대 한반도 제재 봉쇄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의 백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이든 시대 유엔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 봉쇄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가 좀 긴데요. 긴 이유는 알다시피 2018년 19년경에 한미정상회담 또는 북미정상회담이 빈번하게 며칠간 열렸는데 사실은 2019년 6월경에 마지막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모든 일정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죠. 그 미국 대선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거로 끝났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했던 모든 회담, 협상이 사실상 거의 무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한반도에 있었던 어떤 평화적인 노력 혹은 뭐 회담 이런 것들도 당분간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이냐.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 쭉 나왔었지만 북핵 문제라고 압축되고 있는 북미 갈등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북 제의라는 것들도 실제로 단 이론도 집행되지 못하는 이런 사태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방위비 분담 또는 군사비 증감 이런 문제도 계속 한반도를 억압하는 이런 일들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놓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느냐 라는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글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한반도에 있었던 어떠한 평화 노력도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노력도 하나의 결과물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허무주의 또는 관료주의적 태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왕 할 거면 파격적으로 제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같은 시기에 파격적 제의를 하고 파격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그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제 논문에 보면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줌으로 당겨지나요? 한번 이 줌으로 한번 당겨 보시겠습니까? 되나?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줌 자체로 제가 줌을 원래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카메라로는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읽겠습니다. 뭐 나중에 그 이 글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여러 독자들께서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편은 유엔 주요 유엔의 대북 제재인데 이게 2009년 5월달에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있은 뒤로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들이 계속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은 이후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었죠. 그 뭐 상대방을 뭐 어떻게 하느냐 저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쭉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2018년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논전이 설전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와 같은 대표적인 유엔 대북제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냐라는 건데 북쪽에서는 당시 협상장에서 들고 갔던 의제가 5대 유엔 대북제재라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석유류 또는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뭐를 전부 다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북한이 북미 협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 중에서 전제 조건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이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나왔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뭐 CVID니 뭐 완전한 뭐 잠깐 찾지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ID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이 불분명한 개념들이 그 구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북쪽은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갖고 왔다는 그 주요 제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3단계 동시 해결을 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미국 쪽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때 북쪽에서는 뭘 들고 나왔냐면 1단계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동결입니다. 2단계는 핵시설 불능화입니다. 3단계는 핵폐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낙선한 이후에 바이든 당선자가 자기도 그 단계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단계적 접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이란 핵협정 당시에 그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한반도 문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보이는 것이 바이든 시대에는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추상적입니다. 이거 뭐 트럼프 시대 때 하던 얘기고 바이든 시대는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저는 한 가지 방식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변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트럼프 시대에 신 NSS 즉 군사 안보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글에 보면 그림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시대가 되면
바이든 정부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시대의 부통령이었었죠. 그러면 오바마 시대의 대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바이든 시대 아니 트럼프 시대의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서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바이든 시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거기 보면 오바마 시대는 다자간 협조, 탄도미사일 방위계획,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참으면서 봉쇄해버리는 그래서 이른바 고사작전으로 북한이 말라 죽는 이런 전략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오바마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바이든 시대까지 내려오면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그건 봉쇄가 오래될 것이고 봉쇄가 오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협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란식을 뭐 제재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오고 있지만 오바마 시대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쉽사리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다자간 협력이든 혹은 뭐 전략적 인내든 바이든 시대에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러면 트럼프 시 초창기 시대와 같은 극단적인 북미 갈등은 좀 없어져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잠정적인 평화체제가 좀 지속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오바마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참수작전이 있었죠. 그 빈라덴이라든가 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상황으로의 전개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봤던 것이 그 표 3입니다. 표 3을 보면 최근에 한반도 주변의 그 주요 전략들이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른바 신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우주선에서 레이저를 써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뭐 이런 미사일 디펜스 방어 전략을 강화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도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와서 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드 자체가 추락하거나 어떤 목적적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중간에 가로채서 요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성공률이 실제로 20, 3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강요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그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비의 증감이라는 겁니다. 즉 군사비의 증감은 군수산업체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군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 감소를 막기 위한 미사일 디펜스 전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방위비가 미국 국방 방위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MD를 경제적으로만 보면 군사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남한 측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남한 측은 그 표 3을 보시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미중 균형 외교 대북 핵 3단계 억제계 위협 시 재래식 정밀 타격 임박 시 북핵 전력 선제 타격 핵 사용 시 단호한 대응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애매한 말이죠. 단호한 대응이 뭔지를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미중 균형 외교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그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한 남한 측의 애정 정세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 계기가 계속되면은 남한의 그 협상 능력이라는 것은 종속적 위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왜 여러분들은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되고 남한의 당국자들은 갈 데가 없느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향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된다는 거죠. 즉 남한 당국은 들러리에서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쭉 보면 표 4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비군사 옵션은 경제 제재, 대북 심리전, 해상 봉쇄 수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 쪽에 초점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대북 군사 옵션은 결국 미사일 요격, 즉 MD 전략이라는 것이고 이 MD 전략이라는 것은 미사일 요격 체제를 만드는 군사비의 증가라는 것으로서 압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더니 15쪽에 있는 표 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아시아 각국 주요 국방비가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남한이 2017년에 약 356억 달러의 군사비에서 2020년에 440억 달러의 군사비로 증가합니다. 증가율은 24%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미국 측 군사비 증가율과 맞먹습니다. 즉 미국 측 군사비 증가는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 트럼프 시대에 24%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월등히 증가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려 2017년 1,500억 달러에서 2020년 2,370억 달러 57%로 증가합니다. 미 국방비 대비 약 3분의 1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스타워즈 계획이나 MD 계획 때문에 중국의 국방력과 그 자주력이 위협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2027년까지 군 현대화 계획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 군사비의 증감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전쟁 위협의 핵심인 국방비라는 경제적 알맹이의 증가는 동북아시아의 이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의 1인당 국방비가 제가 계산해봤더니 1인당 약 1,800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1인당. 그런데 한국이 1인당 국방비가 군사비가 697달러입니다. 1인당. 세계 2위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금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 뭐 지금 세계 뭐 군사 순위, 방위비 순위가 9위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돈. 돈으로 보자면 한국의 평화체제가 왜 급히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돈이 말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이 표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표를 못 보여드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장 16페이지 쪽에 보시면 소극적으로 좀 하지 말자 할 거면 즉 파격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괜히 힘만 쓰고 허팀만 쓰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분단이 거의 100년이 다 갖고 있는데 그저께 제가 어떤 그 가까운 지인하고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년 동안의 허성사를 꺾으려면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근데 뭐가 파격적 제안이냐? 라고 그 친구가 묻길래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로 중국 배터리 회사가 진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로 왜 진출하느냐 했더니 그쪽에 니켈, 망간 내장량이 세계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LG니 현대차니 이런 쪽도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즉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이해로 따지면 그와 같이 주요 자원의 상당수가 북쪽에 묻혀 있습니다. 주요 휘토류 자원이나 예를 들어서 니켈 망간도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경제적 이해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물론 우리는 국제관계 혹은 뭐 군사관계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뭐 북방 협력의 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철도를 연결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첫째는 북한의 경제 상태가 지금 시장 상태인지 계획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려면 충분한 대북 제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가로 해서 북핵 감축의 두드러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일진보로 국제상을 향한 인도적 평화적 실적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제재가 되고 있는 유핵 대북 제재선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서냐?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보는데 첫째는 대북 제재를 넘나드는 방법으로서 대북 제재를 전면 무시하고 그리고 대북 예외 조치를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대북 제재 선에서 최소 조건 즉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순간에 지금처럼 북미 간에만 이루어지는 협상 문제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협상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충분한 대북 제의와 그리고 유엔 제재를 넘을 수 있는 뭐 거기 보시면 주 9번에 보시면 뭐 인도적 제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 전략적 선택의 장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으로서 일단 1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저 시간이 더 걸리긴 했어도 처음에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시간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그 토론자들 의견들을 차례로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로서는 한센등 교수님이신데요. 중국 정법대학교 국제정책 교수로서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이십니다. 세종연구소에서 초빙 교수로 현재 국내 체류 중이시고요. 2020년 한신대학의 특강을 맡으면서 한신대학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입니다. 한센등 교수님의 첫 번째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수님, 한센등 교수님. 예. 네. 발표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정법대학교에서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세종연구소에서 한문학자로서 있습니다. 두 번 발표를 제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 비핵화 프로세스는
다른 하나는 그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 2018년에서 그 이런 두 개 프로세스는 그 좋은 성과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 차원에서 그 북한이 주동적으로 그 여러 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핵실험이나 그 단도미사일 발사 중단이나 그리고 그 북쪽의 펑게리 핵실험장 핵실험장 폐기하고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큰 진척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평화 프로세스는 특히 남북관계에서 그 남부 사이에는 반민당 선언이나 그 9.19 평양 그 공통 선언이나 이를 통해서 그 남북관계 개선되고 그 특히 군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합의했습니다. 이런 다 그 평화 프로세스에서 차원에서 성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9년 1월에 그 헌회에서 품위 정상회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그 이런 두 개의 그 프로세스는 다 침체 상태를 빠졌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 2018년에는 그 북한이 주동적으로 취하는 조치에 대한 그 우리 한국, 중국, 미국을 포함하고 국제사회는 상응하는 조치, 상응하는 보상, 그 교류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때문에 이런 보상이나 그 교류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19년 12월에 중국과 러시아 그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 협의안 선언을 채출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 체제 일부 해체를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 아무리 성과를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에 대한 제재는 너무 엄격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푸중 무역은 그 산세에서 그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 차지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과 북한 무역은 그 2014년에 가장 많고 60억 달러 있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 40달러 정도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동 무역은 7월까지 지금 제가 9월 말 한국에도 봤습니다. 그 전에 그 중국 그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그 올해 7월까지 그 부동 무역은 4조 8억 달러만 있었고 이런 규모에 따라 그 2012년 올해는 그 8억 달러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중부 파월말 중부 쪽진 지역 갔어요. 예. 거기 그 지역에서 탐사하고 그
군청이나 연변 지역에서 동부 그 통관을 다 폐쇄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홍수이나 그 코로나 다 이런 때문에 그 엄청 너무 어려운 상태를 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체제에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을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핑화 프로세스의 그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정부를 파고 있는 동안 그 미국 셀러맨 정부에 대 한반도 정책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랑 국제사회는 그 셀러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그 아까 그 백 교수님이 그 파퍼맨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협상 자격 변경, 연자간 공방으로 그 제한된 기준의 품위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는 타자칠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품위 연자칠에서 해결할 수 없고 타자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세를 조금 따게 하려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는 자기의 역할 전환, 특히 현대 소금조 대응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은 유엔 대북 체제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추진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안도 적극적이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이런 교차 상태에서 처하고 있는 북한이 인내심을 유지시키고 내년 1월 북한 노동당 대 펄기 대회에서 그 정확한 정세의 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셀러맨 대부 그 조금 제도 필요합니다. 예.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반도 정세 이해하는 그 개인 의견 그 예, 들어서 그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약간 좀 늦은 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서재생 교수님이 토론하실 건데요. 서재생 교수님은 미국 코넬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님이셨고 전석현 대학의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교수님이 재직하시고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스는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재생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서재생 교수님. 예. 예. 토론 시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발제자님 두 분과 토론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서 추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 발표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회의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신대 글로벌 피스 센터조차도 경제 제재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요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전쟁입니다.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의 모든 논의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제재를 두고 지금 심포지엄의 주제와 같이 대북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토론자라서 논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제재는 전쟁입니다. 평화와 공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존 뮬러와 칼 뮬러라는 사람이 이미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저렴하고도 효율적이며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하면서 경제 제재를 대량 살상 제재라고 칭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맞먹는 그러한 무기가 제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경제 제재를 보면 전쟁보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걸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에서 5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1991년 이후 경제 제재로 죽은 5세 이하 아동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즉 경제 제재로 죽은 아동 수, 뭐 다른 사람들 포함도 안 하고 5세 이하의 아동 수만도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수의 6배 내지 30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밖에도 조이 골든 같은 사람은 경제 제재를 보다 폭넓게 역사적으로 구찰하면서 전통적인 포위 공격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 당시 영국을 유럽 대륙에서 고립시켜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군사작전입니다. 적국을 포위하여 물자의 반입을 막음으로써 적국의 기력을 소진시키고 전위를 내부에서 괴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경제 제재가 본질적으로 전쟁의 일환이라는 점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백일 교수님께서는 발표에서 UN의 대북 경제 제재만을 적시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1990년대에 시작됐고 북의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3일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미국은 외국인 자산 통제 규정, 적성 교역 금지법, 국제 비상 경제 견합법, 국가 비상법, 유엔 참여법, 구민무역 협정 연장법 등으로 북과의 교역과 교류를 제한하며 북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신용증 발급이 금지되고 있고 또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용대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유엔 대표부 직원들은 행동 반경을 유엔 본부에서 25마일로 묶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을 위시해서 김여정, 또 최용해 등등 북한의 고위 관리들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제정된 북한 제재 정책 강화법은 이러한 제재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 7월 제재를 통한 미국 적대국 응징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라는 법을 통해서 제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대북 적대국 응징법에 근거하여 2018년 말까지도 북에 대한 독자 제재를 12건이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제재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센투사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를 했지만 미국은 경제 제재 조치를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경제 제재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중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순히 북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북의 인권과 종교는 물론 정권의 성격까지 다양한 이유로 무수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를 집대성한 미국 법의 이름, 제재를 통한 미국 적대국 응징법이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듯이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은 북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국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경제 제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던가 아니면 전쟁을 종식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긴 않긴 했지만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재 교수님이신데요. 그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북한 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으로서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호재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준비됐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의 그 글을 하나만 먼저 읽고 나머지 엠마 선생님 거는 나중에 오늘 처음 봐서 얘기를 못했는데 좀 뭐 토론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얘기는 많이 잘 들었고 제재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어느 정도 수위를 얘기를 할까 수위로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앞에서 서재진 선생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좀 마음 편안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일 선생님의 글이나 주장은 굉장히 더 넓어져서 북미 관계 혹은 미국의 군사 전략 전반을 제재하고 연결시키면 제재를 바꾼다는 자체가 미국의 정책 전반을 바꾸는 것과 연결돼 버리니까 더 변화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엠마 박사님의 오늘 얘기에서 보면 제재의 부작용이죠. 제재는 동의할 수 있으나 어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제재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제재에도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외 조항을 더 편하게 혹은 더 많이 늘리면 그 대응 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왜 항상 북한의 제재와 관련된 정책은 정치 변화와만 연결시키는가? 미국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바뀔 거라고 예상해서 제재나 북미 간의 협상 관계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처럼 북한의 핵무력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 핵무기력은 명시적으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4형이 시험 발사됐을 때 이게 성공함으로써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핵무력 완선을 선언합니다. 즉 선언이 그냥 말의 선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담보된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재가 타겟으로 했던 북한의 핵무력이 개발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완성 단계에 넘어갔고 북한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으며 이제 정책의 변화를 꾀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2017년 체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2017년 11월 체제, 즉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논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읽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협상의 주체들의 변화만 가지고 협상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토론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치 외교적 방법은 과학기술적 가능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무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완성 단계에 넘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서 논의를 전개해야 되고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은 가능할까요? 화면 공유가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를 풀어줄 수는 없나요? 네. 예. 그러면 말로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은 기본적으로 핵탄두와 투발수단, 이동수단인 미사일하고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건데 미사일은 아까 엠마 박사님이 그제 발간된 화보집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아주 많은 미사일들이 개발됐고 최근에 11축 화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얘기되는 ICBM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완비가 되었고 그렇다면 핵탄두인데 핵공학자들이 대부분 침묵을 하고 근거 없이 분석을 하지만 제가 최근에 논문 공모전에 있어서 제가 투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좀 따져봤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시험에서 2kg의 플루토늄을 썼다고 합니다. 그걸 외부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제일 적은 양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2kg인데 그 2kg의 실력을 가지고 북한이 핵탄두를 만든다면 몇 개나 만들까? 를 계산을 해보면 최소로 잡더라도 60개에서 80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술 수준은 1990년대 미국의 NGO가 발표한 기술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분류를 해서 검증을 한 건데 만약에 10년, 20년 지나서 북한의 핵 무력 핵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늘어난다면 우라늄 농축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술이 늘어난다면 북한의 핵탄두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30년 이상, 최소 10년에서 30년, 길게는 제가 본 북한의 핵 역사로 보면 1950년대부터 시작도 되는데 길게는 몇십 년, 50년, 60년 이상 된 이 북한의 핵 역사를 뒤져가면서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은 없다는 거죠. 또 최소로 잡아서 북한의 핵 물질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핵시험을 6번은 하면서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번의 핵시험에서 몇 킬로그램을 쓴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물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숨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다 공개한다고 하지만 몇 개를 조금이라도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력은 더 이상 검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구상에 있는 과학기술로는 북한의 핵무력을 핵물질과 핵투발수단인 미사일 모든 걸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협상에서는 딱 하나의 여지만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공개할 테니 너가 받아들여라. 그럼 공개하는 사람도 신뢰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검증하고 수용을 하는 쪽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 두 정상이 끊임없이 신뢰를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폐기를 한다든 어떤 관리를 한다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100%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라는 걸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합의를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핵무력, 북한의 핵을 다루는 그 대부분의 논문들이 빼놓고 있는 게 2008년에 북미 간에는 3단계 핵무력화 합의까지 해서 2단계까지 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안 됐던 이유가 합의했던 신고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CVID가 아니라 Complete and Correct라는 완벽하고 정확하게만 신고하고 서로 합의해서 핵이 무력화로 간다라고 했던 걸 미국이 어겼던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신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불시에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990년대 초반 상황을 연출하면서 합의, 무력화의 3단계 중에 2단계를 진행했던 그 합의를 무력화시켰던 겁니다. 그리하여 제재는 이제 물 건너간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제재는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외부에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면서 개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게 제재 자체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서재정 선생님은 제재는 전쟁,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라고 했지만 제재 자체의 논리는 외부에서 봉쇄를 함으로 외부에서의
기술 혹은 물질의 유입을 막아서 북한 내부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걸 막겠다. 즉 자생을 할 수 없을 테니 외부에서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걸 정책으로 만든 게 제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재에 나와 있는 그 인트로덕션에도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7년 11월 지점부터 북은 자생력을 갖추게 됩니다. 핵무력을 완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핵무력은 검증에 의해서 폐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검증해서 폐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신뢰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제재가 원래도 이제는 완성된 핵무력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신뢰를 만드는데 제재가 효과적일까? 그건 전혀 아니죠. 뭐 아까 서재정 선생님 말씀대로 전쟁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재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입니다. 북한 보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배치되는 형태인 거죠. 제재를 내려놓으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면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핵 관리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 관리 수준에 따라서 북이 어느 정도 폐기도 하고 관리의 영역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튼 이 모든 국회 처리의 긍정적인 수준은 신뢰고 신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치되는 게 제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재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논리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꼭 집어가지고 논리를 깨야 나머지 북한의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미국의 전체적인 논리도 하나씩 하나씩 균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과학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핵무력은 해체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닌 완성 단계로 이미 넘어갔다. 그럼 새로운 단계에 맞는 핵무력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처리 방법은 신뢰를 기반으로 철저한 관리지 폐기는 아니다. 여기에서 제재는 있을 수 있는 설득 가능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은 플로어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두 분만 간단하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플로어 질문 하실 겁니까? 예, 네,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 네? 예, 네, 줌으로. 그럼 한 분이라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혹시 있으세요? 예,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저 많이 처음에 저 시간이 한 15분 이상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 토론자분들 세 분 토론자분들 의견에 대한 발표자들 그 만약 있으시면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그 엠마 레슬리 총장님, 레슬리 총장님. Yes, thank you. I'm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 어떤 답변이 있으십니까? 지금 토론자 세 분이 그 문제 제기하거나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Yes, please. 예, 해주십시오. 땡큐. I wanted to say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s makes me think that we've reached a moment where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shift the sanctions. And something that we learned in ending sanctions in Myanmar was that we really had to coordinate our efforts as diffe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hat we traveled a lot. We went to Washington, we went to New York to meet with the UN, we went to London, we went to Berlin, we went to Jakarta, we went to Beijing. We talked to all kinds of people in government and in other civil societies about why there was an urgent need to end sanctions. And we were very well received in many cases because people were also tired of trying to use sanctions as a methodology in Myanmar. So in this moment, when I listen to the presentations, we are of some kind of agreement that actually we need to stop this. But the question is how?
And I already heard about Washington. We may be having possibility or not. We're not sure. Ironicall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re were more sanctions and more challenges. So the question is, what will we need to do and how will we organize ourselves in order to bring about the end of sanctions on the DPRK as one of the pillars towards peace and towards a significant, dignified and respectful humanitarian gesture? Thank you. Yeah,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발표자신 백일 교수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생동 교수님은 다자간 협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재정 교수님은 제재는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화주 교수님은 핵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이후 시점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자간 회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2008년대에 종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란 말은 맞지만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중단시키자, 전쟁을 종식시키자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핵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협상 예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그 바이든 당선자가 했던 말을 보면 뭐 김정은은 독재자니 또는 확실한 핵 감축이 있어야 협상에 응한다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북한과 미국 혹은 미국의 강제력에 의해서 이 제재라는 과정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재라는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문제인데, 이 세부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방법론 쪽으로 대북 제재를 넘어가는 행위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걸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당사자는 남한 당국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으면은 결국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SM-3라고 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하는 실험 단계가 나왔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방위비의 증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미 군사비 문제에서 군수산업의 이해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제할 수 있는 방문론적인 얘기를 해야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그런 논의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더 제재는 전쟁이고 다 좋으신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토론자의 추가 그 질문이나 그 토론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강 교수님. 네. 예. 네. 해주시죠. 지금 엠마 선생님도 그렇고 백일 선생님도 그렇고 방법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그 제재의 성격을 바꾸자가 아니라 이걸 행동을 누구라 하냐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정부들이 할 거고 어찌 보면 협상 당사자들이 할 거지만 제재가 놓여있는 그 형국, 그 놓여있는 논리적 기반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균열을 내야 새로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북한이 제재를 하는 게 미국의 군수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제재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제재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게 제재의 명목,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걸 우선 반박을 하고, 지금 제재가 놓여 있는, 원래 도입됐던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건데, 핵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막을 수 없는, 핵 완성되어 있는 걸 제재가 과연 건드릴 수 있느냐를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겁니다. 학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토론하신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 그냥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재가 놓여 있는 그 지형을 깨뜨리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재 자체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깨자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 강호재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저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제 토론문에는 들어있지만 정작 토론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평화적 외교적 조치를 추구해라 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저희가 경제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무력화시킬 것이냐 하는 등의 논의를 하는 전제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제재를 돌파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유엔 결의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적 외교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 외교적 조치를 저희가 유엔 결의에 따라서 추구를 할 때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길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을 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017년 유엔 결의안 2397을 보면 그 원유 정제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일부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는 원유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려고 했고 다른 상임이사국은 원유의 완전한 금수는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 양자 간의 타협으로 나온 것이 50만 배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엔 제재 위에 보고된 것을 보면 5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이를 유엔 제재 위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는데 대충 보면 50만 배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북 교류 화해를 추구하시는 기관과 단체들은 이 원유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안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발표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MRS 총장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critical moment. Sometimes when we work for peace, we can be very subjective.
And sometimes we are waiting to see which is the US president, this one or that one. But actually, it will take an international community effort to try and change the dynamics around the peninsula, not just the United States. And if we can convince many countries, the UK, African countries, non-aligned countries, European Union, Scandinavian countries, the Americas, Australia, and many countries across Asia, that this is an untenable situation, that this is just escalation, then they p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policy on the basis of humanitarian need, but more importantly, that their approach and their big stick, in fact, doesn't bring change, it brings escalation. And so this approach does not work and it needs to be stopped. So I invite and challenge every one of you in this room, each of us, to go out and find others to start to do a significant international lobby process. If they can't accept a humanitarian rationale, if they can't have a heart for Korean people, then at least from a political framework to say, this approach does not work. Sanctions does not lead to denuclearization. If we want to denuclearize Northeast Asia, then we need to engage, we need dialogue, we need to treat people with respect, and we need to be creative and believe in all possibilities. Thank you so much.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 교수님, 마지막 발언 정돈해 주시죠. 네. 참고로 말씀해 주신 거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글에 보면 그 16쪽의 주 8을 보시면 북핵의 현재 수준을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나눈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핵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약 20개에서 100개 정도 최대 이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잘 뭐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면 이게 미사일과 더불어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강호지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뭐 핵감축 솔트 2를 뭐 3를 다시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후에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뭐 전략적 인내든 뭐 스트래틱 뭐 페이션스든지 뭐든 간에 북한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앞에서 그 전 정부도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성을 제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구체성을 제시 안 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신비주의적으로 뭐 핵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이게 주요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이른바 돈 문제라는 거죠. 군사비 문제.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더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 중에서 그 주당사자국인 미국이 자기 경제적 이해만 따지면 나머지는 남북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만 남는다는 거죠. 그게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뭐 접근이 됐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남북한 당국자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인 노력을 남북한 당국이라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인도주의든 뭐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단차도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열띤 그 발표 토론 감사드립니다. MRS 총장님, 백일 교수님, 토론자로서 한센동 교수님, 태진 교수님, 강호재 교수님, 강호재 교수님 모든 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그 이 유엔과 미국 대북 제재 현황과 결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표와 사회에 수고해 주신 우리 그 신범철 교수님, 그리고 백일 교수님, 그리고 MRS의 그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센동 교수님, 서재정 교수님, 그리고 강호재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15분 정도 늦게 시작되어지고 또 아마 통역 음질에 대해서 좀 얘기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이건 모두 이제 그 기술진도 그렇고 통역하신 분들도 그렇고 준비들 잘하고 잘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였음을 널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경제 제재는 전쟁이다라는 서재정 말씀 선생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핵폐기와 신뢰는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그 강원재 교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 핵폐기를 위한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현실적도 실질적인 문제들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우리 백일 교수님 웬만한 레슬리 사무총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한신대 개교 80주년으로 그 지금 준비되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은 사실 그 한신대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그리고 한국 안보 동상 학회에서 세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핵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기본 인식은 결국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풀어갈 거냐에 대한 문제 구체적으로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정부가 아니라 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토론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 4일 동안 준비하면서 마지막 4일차가 이러한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고 제재와 봉쇄를 극복하기 위한 민의 평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내일 3일차입니다. 내일도 11월 26일 목요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제재와 평화, 국제법과 국제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웨덴 읍살라 대학의 석좌 교수이신 피터 월라스틴 그 교수님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최성환 교수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이영호 교수님 그리고 핀란드 트루크 대학교의 박강성주 교수님 그리고 인터내셔널 피스 국제평화국의 이준규 운영위원님이 이렇게 세 분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 제일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해서 또 토탈 6분이 같이 이렇게 그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실 예정이고요. 사회를 그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신 최영익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내일도 마지막 그 4일차의 실천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도 많은 그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만날 때는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음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즐겁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